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미운 사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한 세상인데 내가 어떤 미운 사람을 가슴에 품어안고 살면 정말 본인의 인생이 원점으로 원점으로 계속 되돌아간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언젠가 뉴스에 한번 볼 때 장애인이었던 어떤 그 여자분이 30년을 기다려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했던 그 한번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30년을 그 양반이 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니까 아 참 그 양반은 30년을 지옥같이 살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분 입장 안 돼서 저 모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분 입장 안 돼서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어떤 심리 공부나 또 법륜스님의 어떤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거나 또 목사님들의 강의들을 들어보면 꼭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너무 괴롭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좋아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미운 사람, 내가 학대를 만약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부모에게서 지금 이렇게 받았다. 의외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의 친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진짜 많고 또 자식이 부모를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는 경우들이 올 때 젊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이거를 끝없이 이렇게 가슴에 안고 회안으로 가셔야 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괴롭고 정말 동굴 같지만 본인이 어차피 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재미나게 살아가실라 하시면 본인이 이거를 떨쳐내셔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싫다고 미흡다는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가시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는 정말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술 먹는 아들이 나오고 안 한다 하면서 똑같이 닮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안 할라 그러면 이 뿌리의 근원을 내가 빼내야 되거든요. 정말 밉거든 본인이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한번 절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나는 적어도 아버지보다 잘 살고 싶고 나는 적어도 아버지 인생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살았던 세대는 20세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기는 21세기면 어차피 나는 이 시대보다는 좀 더 나은 시대에 와 있는데 1년이 멀다 하고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를 꽉 깨물고 본인이 정말 고통스럽거든 본인이 이를 꽉 깨물고 본인이 정말 절이라도 300배라도 500배라도 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한번 디디고 일어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완벽하게 변해서 내가 그 위에 섰을 때 내가 이분에게 해주는 복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버지가 이 딸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아는데 아무도 이 딸에 대해서 쉬쉬하라고만 했지 전부 다 억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19살이 되어서 이 딸이 나중에는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서 이 딸이 어떻게 하느냐? 이 딸이 악으로 도구로 공부를 해요. 악으로 도구로 공부를 해서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이 아이가 왜 변호사가 되었느냐? 이 아버지 잡으려고요. 이 아버지 잡으려고 이 아이가 법의 공부를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협조를 누가 해주느냐? 남편과 자식이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인생 모르겠다 캐세라세라 하고 산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한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 내가 부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은 부모라는 자는 어른된 자는 적어도 그 봉양을 해야 되고 그 자식을 끌어가야 되는 이 사람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의 심판으로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척도를 받겠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어치 그 아버지 어찌됐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진실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 양반이 바랬던 거는 아버지 네가 나한테 했던 행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적어도 부모 된 자가 자식에게 했던 행위가 잘못됐다. 이거는 있어서 안 될 일이고 가족들도 묵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셔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걸 결정하셨거든요. 그걸 볼 때 그래 참 사람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아픈 가슴을 본인들이 이렇게 서로 담아서 혼자 이렇게 뭉쳐서 가슴에 담지 말으시고요. 그냥 다 흘러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발전되는 삶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심리적인 공부를 해서 나는 심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듯이 이분은 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을까? 이분은 왜 술을 먹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본인한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본인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을 또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댓글을 남겨주신 그분도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존경의 마음이 안 들어오고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는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하늘이 당신을 사랑하여서 하늘이 당신에게 또 이렇게 또 다른 공부를 주기 위해서 가까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툴툴 털고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좀 더 많은 공부가 직접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금 계시면 어른으로서 본인이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법을 배워가시는 거. 이것이 정말 하늘이 바라시는 거지 싶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